타타 대우 상용차는 최근 태국 파타야 미라지 비치 리조트에서 2024 딜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지난해 우수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대리점과 영업사원을 선정해 시상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타타 대우 상용차 김방신 사장 및 타타 대우 상용차 판매에 김정우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전국 대리점 대표 및 영업사원들이 모인 이번 컨퍼런스는 대외적 이슈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용차 시장 환경에서도 우수한 판매 성과를 달성한 대리점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개최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업사원 부문에서는 지난해 총 174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개인 영업실적 약 223억 원을 기록한 대전 대리점 소속 김영환 부장이 판매왕으로 선정됐다. 김영환 부장은 입사 이후 매년 탁월한 세일즈 성과를 달성해왔으며 탄탄한 고객 네트워크와 다년간의 업무 노하우를 통해 5년 연속으로 판매왕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인왕 부문에는 입사 첫해 48대의 차량을 판매 약 7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충청서부 대리점 소속 박영일 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리점 부문에서는 총 597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약 689억 원의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충청서부 대리점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충청서부 대리점은 영업사원 모두가 고르게 높은 영업실적을 기록하며 4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누적 판매 부문에서는 4,000대 판매를 돌파한 광주 대리점과 제주 대리점이 최우수 대리점으로 선정되었으며 개인으로는 대전 대리점 소속 김영환 부장이 누적 판매 대수 1,000대를 기록해 최우수 영업사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김영환 부장은 준중형 트럭 더센 판매 부문에서도 1위에 선정되어 판매왕 누적 판매 부문 최우수 영업사원에 더불어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더센 판매 우수 대리점으로는 총 144대의 더센 판매 성과를 달성한 경기남부대리점이 선정됐다. 타타 대우 상용차는 수상자로 선정된 모든 영업사원들에게 트로피와 함께 시상금을 전달하며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타타 대우 상용차 김방신 사장은 언제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었기에 계속되는 소비 위축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판매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고객과 마주하는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영업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과 소통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타타 대우 상용차는 영업사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분기, 연간, 누계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영업사원과 대리점을 선정해 시상하는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속 기간과 판매 대수, 매출액 등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개인 시상 및 대리점 시상을 진행하며 자긍심 고취를 위한 트로피와 상패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오늘은 타타대우 2024 딜러 컨퍼런스 개최 우수 딜러 포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